인천시가 지난주 부평구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부평구 서측 원도시 및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원 녹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캠프마켓과 부평공원까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 녹지 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군시설은 군부대 두 곳과 예비군 훈련장 네 곳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인천 주안과 남동구, 경기 부천과 김포 예비군 훈련장까지 부평구 북의 일신동에 있는 17사단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군시설이 빠져나간 약 110만 제곱미터 부지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 녹지와 공동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가까운 동측엔 공동주택과 상업, 업무지구를 조성하고 철마산과 가까운 서측엔 녹지를 복원하거나 근린공원을 조성합니다. 사업지를 가로지르는 장곡의 도로까지 개설하면 인천 서구에서 부평구, 부천을 연결하는 도로망도 갖추게 됩니다. 사업지 공원 녹지 면적은 51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업지 우측 43만 제곱미터 면적의 캠프마켓과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평공원까지 연결하면 10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셈입니다. 공원, 그래서 3보급단, 부영공원, 캠프마켓, 부평공원 이렇게 녹지축이 이어지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그리고 아동들이. 하지만 공동주택 공급 규모 때문에 지역사회 한편에선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산곡동과 충천동 일대 재개발로 주변에 이미 2만여 세대가 넘는 주택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5천여 세대가 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사업비 조달 등 민간 사업성 현실과 공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 수익시설 용지를 30%로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천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도시개발과 대규모 공원 녹지축 연결 사업이 부평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부평 상업지역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부평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